브레이가 그 한국의 탄소 섬유 발전이 굉장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미리 예측하고 세운 공장으로서 현재로서는 탄소 섬유만을 생산하고 있습니다만 한국 내에서 탄소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그 탄소 섬유를 가지고 만든 성형품까지 그 다운스트림 시장이 발전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에 이런 출품 자리를 갖게 됐고요. 같이 이렇게 첨단 기술 협약을 맺어서 정말로 수출도 되고 좀 먹고 살고 취직도 되는 그런 구체적인 산업 신산업 형성 클러스터를 만들어 갑니다. 여기 전문사 맡고 있는 훈남대학교 North Carolina. I'm glad to be here in Gumi for the International Carbon Forum. Here I present our research and the development of a carbon nanotube X-ray for medical imaging and the security applications. I'm glad to have this opportunity to come to Gumi and attending the meeting, meet many interesting people. It's a fabulous meeting, a great city. Congratulations. ...산업 발전을 더욱 향상시키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 데 튼튼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에 계획사를 발음하고자 합니다. 탄소 산업을 구비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여 미래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계속 연구 개발하고 또 선진화된 기술과 경쟁하고 때로는 충돌이 생기고 이렇게 하면서 그야말로 생존의 현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차원에서 끊임없는 기술 혁신과 신시장 창출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좋은 성과도 내시고 우리 경상북도에 이렇게 오신 인연 돌아가시더라도 더욱 가까운 경상북도 정말 우리 경북과 소중한 인연을 오래오래
내줘달라는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미래 신소재 산업인 탄소 산업이야말로 그 유력한 대안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앞으로 이 탄소 산업이 대한민국의 제2의 한강의 기죽을 이루는 핵심 성장 동력으로 커갈 수 있도록 3, 2, 1 눌러주시죠. I can really congratulate the organization team for this carbon forum. It's from my point of view outstanding. I see a high number of participants here and very interested people in new technology, in innovation, and also the program around the opening ceremony was very professional, so I'm really impressed. And I think that was probably not the last time that I have attended this forum.
두 번째 계도,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태양 주위에 있는데 제가 조절을 해서 그걸 처음에 이제 잘 모르겠어요. 근데 현재 신들 중에 어떻게 별로 매달 받는 게 없지 않느냐라는 그러나 반대로 오늘 같은 이런 행사는 몇 시 잘 되어 있습니다.